오늘 간단하게 그 예전에 했던 기포간의 감도에 대한 정리를, 기포간의 감도라는 걸 하나 정리를 해보자. 감도. 감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포관이 존재할 때, 기포관이, 그러니까 수증기 내지는 혹은 어디에 있니? 수증기하고 트랜싯 뭐 이런 데 있겠지. 아무튼 이제 기포관 감도라는 거는 수평을 딱 맞췄을 때에 바라보는 수평 거리하고, 수평을 안 맞춰서 눈금이 어느 정도 이격이 됐을 때 그때의 높이의 오차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수평 거리 D와 높이와의 관계는 곧 그 접선면을 쓱 따라서 각도를 이렇게 쟀을 때 그때 반지름과 여기 안에 기포관 안에 거리의 변화, 요걸 가지고선 우리가 감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감도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생긴 부채꼴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비례를 이룰 거다. 즉 L 대 R은 델타 H 대 D라는 비율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보일 거다라는 것. 그래서 뭐 L을 구해라는 건 안 나오겠지. L은 뭐 이동 거리니까 안 나올 테고, 반지름이 얼마냐 내지는 수평 거리가 얼마냐, 혹은 높이 차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을 거고, 기포관의 감도는 뭐냐면 한눈금, 기포관 한눈금의 오차를 통해서, 기포관 한눈금의 오차를 통해서 각의 오차가 얼만큼 발생할 거냐라는, 기포관 한눈금을 잘못 수평을 맞췄을 때 그때 각의 오차, 즉 이때의 세타각이나 이때의 세타각이 서로 같은 세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몇 눈금이 옮겨졌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두 개의 눈금이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세타를 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두 개의 눈금이 옮겨졌을 때의 각이니까 한 눈금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두 눈금을 둘로 나눠야 한 눈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의 각오차를 둘로 나눈다. 세 눈금이 옮겨졌다. 그럼 3으로 나누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눈금의 오차가 생겼을 때의 각의 오차. 그러니까 지금 비례식으로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L은 R세타, 세타는 R분의 L,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똑같은 비례식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1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R분의 1 대신에 D분의 델타 H를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런데 그게 몇 눈금이 옮겨졌냐라고 하는 요 눈금 수를 뭐 두 눈금이었다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요게 기포관의 감도에 대한 전체 얼개야. 그래서 식을 대입을 해서 뭐 숫자를 구하고, 이때에 D분의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미터라는 단위를 미터로 나눴으니까 단위는 무차원이 되는 거지. 근데 무차원이 각도로 표시가 되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라디안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타는 D분의 델타 H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를 곱한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1라디안이 몇 초라 그랬어? 206265. 그래서 20만 초를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기포관의 감도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지?